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 인디고 트래블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중인 거? 혹시 가우디 투어를 아시죠? 하나 둘 셋 올라 보이너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디고 트래블 지금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중인 거? 인디고 트래블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시면요 인디고 트래블 가우디 투어가 지금 5,000원 할인, 게다가 몬사르트 시체스 투어 함께 결합하시면 10,000원까지 할인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혹시 인디고 트래블 투어를 이용하셨다면은 야경, 고딕 야경 투어가 반값입니다. 저희가 아래쪽에 홈페이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홈페이지 보고 찾아오시고 바르셀로나에서 꼭 만나요. 만나요. 안녕. 저는 그라시아 역에 와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방에 갈 거예요. 뜨개 실방. 제가 요즘에 뜨개질을 하거든요. 진호진호도 같이 실서고, 그리고 그라시아 거리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시라 커피. 요즘에 엄청 많이 생겼다, 시라커피, 그죠? 진짜, 믿고 먹는 시라커피. 맞아, 우리 옛날에 살던 데도 하나 있었고. 이제 저희는 실집에 거의 다 왔어요. 여기는, 좀 잘 사는 동네죠? 건물들 다. 삐까번쩍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큼직큼직하고, 비교적. 중산층? 아니지. 진우진우 파란색 얼굴 너무 잘 받는다. 지금 엄청 잘 나오고 있어. 싼 제일 맛있는 부촌이죠, 부촌. 이제 저희는 다시 빌라데 그라시아 들어왔습니다. 그라시아. 여기가 이제 그라시아 핫플이죠. 놀기도 좋고. 맞아. 여행 오실 때 막 좀 여유가 되시면은 카탈루냐 광장이나 막 람블라스 거리 말고 이쪽에다 숙소를 잡으시는 것도 좀 더 새로운 느낌으로 여행하실 수 있는 현지 느낌. 그 느낌으로 여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멀지도 않고. 맞아. 멀지도 않고 딱 좋아. 저희는 그라시아에 친구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하러 갈 건데 가는 길목에 한국 슈퍼가 있어가지고 또 슈퍼를 털러 가보겠습니다. 어디에요? 아, 저기 원래 저거 있어요. 야채 가게 있어. 원래 야채 가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빌라데 그라시아 시청이 있는 광장에 있습니다. 플라사 데 라 빌라 데 그라시아. 그리고요 여기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미친 듯이 뛰어노는 광장이에요. 이렇게 테라스들도 많고, 저희는 이제 친구네 가기 전에 저기 티라미슈라는 가게에서 가볼까요? 티라미슈라는 가게에서 먹을 거 간식을 좀 사가려고 합니다. 몰라. 이거 티라미슈. 맛있겠다. 이거 약간 소스가. 그러게. 우리 먹을 거 이것저것 사가자. 마스카포네. 사나우리아야 이거? 당도? 아니야. 치즈 아니야? 사나우리아 이 마스카포네. 이거 바뀐 거 같은데. 치즈케이크 사나우리아 마스카포네. 맞아, 저게 치즈, 저게 사나우리아. 이거 바뀐 것 같은데? 큰 거, 그 옆에 있는 게 작은 거였대요. 작은 거였어요. 이거는 대장용 티라미슈. 티라미슈랑 당근 케이크도 샀어요. 빌라데 그라시아 안에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있어요. 여기 원래 옛날에 시장이었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 직전에 어 코로나 전에 해치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또 시장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전. 아 근데 또 유명한 산타 안토니도 거의 한 10몇 년, 18년인가 걸렸거든요. 재건축하는데. 진우진우랑 실방에 가서 사온 진우진우의 CD예요. 색깔 예쁘죠? 이걸로 못 들 거라고요? 근데 화면이랑 진짜 색깔이랑은 조금 달라. 항상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유니콘 같은 색인데 못 드실 거라고요? 이걸로 모자 뜰 거예요. 과연 완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 투어할 때 쓰고 나와? 투어할 때 인증으로 쓰고 투어할 거예요. 형.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저는 이렇게 퐁퐁한 실을 샀고요. 무슨 색깔이냐면 완전 우리 다 파랑파랑이네. 그거랑 이거 헐 대박. 오늘 우리 무슨 일이야? 다 파랑이야. 그리고 하나는 빨강 색깔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걸로. 오늘 진우진우 옷이랑 아주 블루블루 블루블루 블루짱 올라올라 올라올라. 그래서 이렇게 실도 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친구네 집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닭발도 먹고. 아 닭발 찍을걸. 닭발도 먹고 지금 이제 아까 샀던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